사라지고 있는 것 혹은 사라지게 두는 것 항상 내겐 처음이었고 나보다 먼저였는데 서로를 미루던 순간부터 아주 잠시라도 곁에 있었음에 특별해질 수 있었던 시간들이 인사조차 없이 작아져가다가 결국 점이 되어 사라져간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 노래는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 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전 말고도 또 두 곡이 들어가 있어요. 크레센도 그리고 오늘도라는 곡인데 네. 그 곡들 역시 가사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곡이니까요. 한 단어 바꾸려고 진짜 며칠 동안 고생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서 어떤 기분으로 썼을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가 채우고 있던 빈틈에 스며든 눈물 조금씩 가라앉는가. 별 만드는 법. 요새 근데 어린 친구들도 이런 걸 하나? 별? 그렇게 나 소중했던 우리 모든 게 아무 일 없다는 뜻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네가 남긴 이별의 그날 그리움마저 보내기에 싫어. 오늘도 당연한 듯이 찾아오는 너 그리워서일까 아님 너도 그냥 습관일까 생각하다가 네가 생각나다가 그런 널 지우다가 오늘도 잠든다. 처음엔 아쉬움인 줄 알고 조금 어전하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저희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자켓 촬영을 찍었는데요. 오늘 컨셉은 빛을 이용해서 다양한 감성과 다양한 느낌을 줘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빛을 이용했는데 여러분은 내 빛. 네, 오늘 촬영 정말 즐겁게 했고요. 다양한 색감 그리고 다양한 의상 뭐 등등 그리고 또 제 바뀐 헤어스타일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이쁜 사진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진 이쁘게 봐주시고요. 안녕. 널 처음 만날 땐 심장이 아플 정도로 뛰어서 이런 게 바로 사랑이구나 했었는데 네, 머쓱? 네, 괜찮습니다. 네. 너라고 부르기로 했어 찬란하게 빛날 우리 수많은 날들을 위해
앵콜 안 나오면 어떡하죠? 감독님 믿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옷이 사진에서 찍었던 그 자켓 사진으로 찍었던 그 옷인데 이게 지금 풀 정장이에요. 근데 이 조끼까지 입으니까 이게 노래할 때 숨이 잘 안 들어가서 예, 약간 힘드네요. 그래도 멋있죠? 네! 그럼 그냥 입고 할게요. 더위를 날려버릴 때 보통 무서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서운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집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한 10시 조금만 됐죠? 10시 정도 됐나요? 10시 안 됐어요? 2시간 후면 8월이에요, 여러분. 너무 무섭죠? 시간 너무 빨라요. 계속 작업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점도 올해 3월부터 가사를 써서 제가 7월달에 녹음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그 낮아지는 부분 있죠? 나를 불러주던 너의 목소리에 이 부분 원래는 없었었는데 이것도 너무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미드나잇 할 때 두준영 부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이런 부분에 꽂힌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캐릭터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름으로 제가 MMC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현정님. 이현정님 오늘 생일이니까 명품탕이나 먹자. 정말 꿀맛? 다음 갈게요. 정말로 우리가 다 함께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유세하님. 네, 새가 아이예요? 아, 그래요? 아이 유세아님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유치원생인 상황인 거예요? 유치원생이에요? 유세아 어린이 새나야라의 어린이는 그렇게 뗐으면 안 되죠? 하나만 줄대요. 70여 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제가 더 넓은 공연장에서 많은 분들과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멋있는 음악, 이쁜 음악들 많이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